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뚝 마카롱을 준비했는데요, 벌크 커피에서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맛이 있냐면요, 모카 맛, 요거트 맛, 자몽 맛, 그린티 맛, 초코 맛, 바닐라 맛, 크랭크, 블루베리, 딸기, 그리고 벌크업 아메리카노까지 해서 오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6,000원 나왔고요. 그리고 3,000원 정도 배달비가 나왔네요. 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누가 봐도 녹차 맛. 네. 누가 봐도 녹차 맛. 일단 굉장히 큽니다. 네, 이게 입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보이죠? 진짜 뚱이네요. 네. 뚱뚱합니다. 굉장히.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반응서 또 바로 잡아버리네. 좀 커가지고 한 입보다는 세 입을 먹어야 될 정도로. 요거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아까처럼 이거 생크림은 똑같은 생크림이에요. 그냥 케이크 생크림처럼 생크림이고. 바닐라 같은데? 네, 바닐라 같아요. 네. 그냥 상큼한 맛 막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바닐라 맛? 이것도 맛있어요. 응. 아까보다 약간 식감은 덜 쫀득하긴 한데, 달달한 거 땡겼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와, 나 이렇게 큰 게 좋더라. 한 개 2,500원이요. 옆으로 다 새버리는데? 커피 맛. 모카. 모카 맛. 와. 내가 딱 내 거다. 딱 내가 좋아했을 때. 지금까지 먹었던 거는 다 달달해요. 네. 커피라 그런 거 이렇게 빨리 넣나? 다른 거 그래도 딱딱하던데. 와. 블루베리. 근데 식감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괜찮네. 블루베리에요. 쿠키 먹어볼게요. 이거만 먹어볼까요, 여러분들? 잠깐만. 와.
마카롱 만들기 어렵잖아요. 마카롱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아, 마카롱 안 만들어 봤어. 다 만들어 봤는데 왜 승인이 반가워요? 좋고 갑시다. 이거는 그냥 진짜 부드러운데 식감이 없어요. 그냥 크림을 먹 크림을 씹는 듯한 식감. 와. 이건 좀 잘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맹구도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아.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왜냐면 신념 식감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봐봐요. 그냥 스르륵 없어져요. 그냥 보이죠? 어? 뭐 공기만 넣어놨나? 아예 없어요. 이것도 왜 이렇게 부드럽지? 이건 바나나 맛 같아요. 근데 약간 크림이 쫀득한 것 같아요. 크림이 좀 더 다른 크림? 맞아요. 저희 3남매 두살 차이에요. 요것도 맛있네? 요것도 맛있어요, 요것도. 어, 상큼해요. 와. 진짜 상큼해. 마카롱이 여기 다 크죠? 요것도 맛. 상큼한 게 좀 뒤에 오네요. 이것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와, 너무 상큼해. 와. 와. 어, 나 상큼한 거 진짜 좋아하는데. 와. 바나나 아니야, 요거트 맛이네. 저는 원래 쫀득한 식감 좋아해서 딱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맛있다. 근데 이게 크림 때문에 무슨 맛인지는 헷갈려 버려요. 이게 크림 때문에 크림이 너무 달달한 그거라서. 좀 녹았죠.
딸기 맛. 딸기 맛이요. 와, 기가 막히게 쫀득쫀득하네. 딸기 맛 좋습니다. 커피 많이 마셨다. 맞죠? 와. 잘 먹었습니다. 녹화.